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어제 8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주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328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오후 동안 확진자 300여 명이 더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사망자는 어제만 대구 지역에서 4명이 더 늘어 모두 32명입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늘 0시 기준으로 1명이 추가된 99명이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북, 용산, 중구를 제외한 22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송파구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종로구가 11명, 강남구가 9명입니다. 예. 은평구에서는 어제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8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전해드렸습니다.